조금 빼라. 방향은 지금 야간에 의해도 되죠? 아, 야간에? 네. 기회 되잖아, 방향은 야간에. 아니, 그런 말은 안 하고, 그런 말은 안 하더라도, 뭐 그런 말 필요가 없는데, 야간에 개를 안 부리면은, 야간에 개 없이 사냥하면은 사냥이 됩니까? 무예적 개가. 안 되죠? 어렵지, 어려워. 안 된 게 아니고 어렵지. 근데 제가 안 되는 거, 연말이나 가보지, 그냥 쑥 지나가 보면 좋아하시죠. 아니,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고. 아니, 나가면 안 보이죠. 얼굴 잡아채도 됩니다. 얼굴도 잡아채도 돼. 안 보이죠. 싹 다 돼. 아니, 합천에서는 야간에 개를 위해서 개를 못 보이게 하니까 쫓을 수도 없대. 그러니까 못 잡는 거 쫓을 수가 없대. 살짝 갔다가 차 지나가면 다시 내려버리니까. 그러니까. 그러니까 피가 나. 그러니까 미래짓을 안 해야지. 그러니까 아예 아니 하나만 하고. 근데 또 전화가 오니까 유해수 나가봐라 이렇게 일장이 나가잖아요. 나가면 문제가 분명히 나갔다 왔는데 얘가 없으니까 그냥 부하시면 붙이고 없어서 왔단 말이에요. 그럼 다시 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다 팠으니까 또 실제 전화 오지 아침에 어제 전화가 가는데 안 나갔냐. 개 팠났다. 농민도 난리나죠. 신고했는데 돼지도 신고했는데 잡도 안 하고 쫓도 안 하고 이게 뭐냐? 아, 그럼 시에다가 보상청구를 해야죠. 펜지가 갖고. 펜지고 보상청구 하고, 개를 풀어야지. 거기서 설령 돼지를 못 잡고, 멀리 쫓아갖고, 며칠이나 안 오는 거지. 비가 오고, 그냥 후라시만 한 번 딱 비치하고 지나가면, 잠깐 불씨를 썼다가, 바로 지나간 다음에, 바로 또 내려갖고, 엉망을 만들어. 하나 많아요. 하나 많아져요. 하우스. 정부들 다 그거 아픈데 왜 그걸 하고 농민들도 호수들이 직접 지나다니면서 농민들한테 그것을 요청을 해줘야 돼. 그래야 농민들이 시에 들어가서 요청을 하더라고. 호수들이 내가 개를 푸고 잡는데 뭐 가는 것 같이 가잖아. 그러니까 농민들이 개 없이 못 잡는다고 자꾸 시에가 요청을. 근데 호수들이, 호수들이 농민들이 그러시면 좋은데 농민들이 안 하니까 호수들이 말을 못 해요. 왜냐면 유해조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, 지금 거기도 한 29자도 나왔나봐요, 총이. 근데 29자도 총이 나와있는데,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가 니는 빠져라 이랄까봐. 아, 개포수들이 협회를 구성해가지고 시에 들어가서 시 담당자하고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. 단체가 안 되죠, 근데. 왜냐면, 우리 팀, 저 팀 막 팀이 있잖아요. 그러면 서로 많이 잡고 싶고 하니까 빠질까봐. 어느 팀이 무엇을 하든 간에 시 담당자가 그건 알고 있어야지. 어? 나중에 희생이 되고 하지. 담당자는 모르고 있는데 맨 처음부터 다 알아요. 왜 그러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담당자가 모르니 그냥 저희들은 행정으로만 하니까 전혀 신청을 못 잖아. 그러니까 지금 행정으로만 하니까 이거 보라고 지금 찍는 거잖아. 공무원들 보라고.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고 농민들이 알아야 그러니까. 공무원 기회도 들어가는 거잖아. 그러니까 공무원이 바뀌면 제일 좋은데 공무원이 안 바뀌면 일반 시민이 바뀌면 농민이 바뀌면 그 문제의식을 알면 바뀌어지는 거야. 그래서 찍는 거야. 이제, 안 되면, 그 피해 입은 장군도 사진 찍고 해서 시에 보상 처리 해주고 싶어요. 그게 보상이 됩니까, 그때? 보상 봐야지. 해주기 봐야지. 짐승이 피해 입은 건데? 예. 보험, 아니, 우리 청재 직원 있잖아요. 보험을 안 들어도? 보험 안 들어도. 농작물 보험 안 들어도요? 보험은 다 해주더라고요. 그것보다 피해 유해조수 구제단, 방제단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싸게 느끼니까 대부분 그걸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거의 많이 필요 없죠. 일단은 하고 자체가 돼지 자체가 몇 정도야 해가지고 진짜 이 딱 어디 한 군데 신고 들어오잖아. 저녁에 가보면 지금 여기가 30명 풀렸는데 친구 들어와서 딱 저녁에 가면은 어디 한 군데 딱 친구 들어와서 딱 전부 다 올라온 게 아예
근데 광양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땅은 넓어도 도시화가 돼버려 공단 나왔대버려가지고 다른 산이 몇 개 없잖아요. 근데 합천 같은 데는 전부 산인데 그리고 우리 산천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립공원에 다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진짜 뭐 전체적으로 다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몇 사람이 집중적으로 잘하는 사람 있어. 그래가지고 또 배 없는 사람은 아예 딱 그거 배운다 그러면 딱 낮에 가갖고 외국자리를 만들어 놓고 외국을 잡고 가와야지. 아까 나한테 전화 온 총? 네. 아까 나한테 전화 온 사람이 아 그 총이 네. 그래갖고 이 사람 웬만히 뒤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잡아갖고 그래갖고 모기가 물리면 걔도 언제까지 잡아먹고 그래갖고 그걸 벌지 얼굴이 더 보이고 그 나하고 저번에 한번 만나봤잖아. 그 집에 가셨잖아. 그냥 말. 저번에 갔잖아요. 그 통화도 했고. 그래. 아니. 또 오 사장님 말하네요. 오 사장. 맞지? 오영희 씨. 아니, 저는 많아.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, 그 사람보다 더 끄집인 사람이야. 그 사람보다 더 끄집인 게, 딱 가면은 낮에 한 두 사람 오는데, 자기가 둘러봐. 그래서 물탕. 그래서 먹이 자리. 그 정도로 딱 숨은 막 걷다가, 그래갖고, 딱 가기 전에는, 이제, 불을 펴가지고, 옷을 끌으면 좀 멋지고. 딱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뭐 딱 한 50분 한 거거든. 지나가본 자리가 오래 잡았으면 안 간대. 인자 막 먹었다 그러면 한 3일 내려오잖아요. 딱 그거 있으면 만성이 한번 잡으래. 그것도 보통 짓인데 내가 봤을 때는 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번 그런 사람들은 한 5분 서 있었는데 목이 물리고 못 왔더라고. 에이, 씨, 미친놈, 너 같은 미친놈이 낫겠다지. 그런 사람들은 국가 공작원 이런 거 해야 돼. 침투조 이런 거. 그냥 침투조 그냥 엎드려갖고 뭐, 씨, 함정을 있을 수 있는 사람. 그거 어떻게 하면 답답해서. 형님, 나 5분 서 있었더만, 목이 물리고 못 있겠더라고. 아이고, 이 집이 어쩌다가는, 여기 가보면 돼. 광양에는 지금 실적 좋은 사람 두 명 꼬이잖아요. 개포수님. 그런다고 봐야지.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야. 한 명은 우리 친구. 이번에 심지폭 해가지고 그래서 못합니까? 미쳤다. 맞아요. 이거 그치 얘기는 말이 많이 하고. 아니 처음에 실증을 할 때는 사인하고 친구하고 여섯 명. 그렇게 나왔는데, 이제 근데 이야기했잖아. 그래 가가지고 난리 쳤다고. 나도 씨발 개가 많은데 개 가르쳐야 되는데, 해놨구만. 그래가지고 이제, 그러면 공평하게 신속 가자. 이것도 문제가 많네요. 여러 가지. 그냥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잡는 포수가 두 명 있는데,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 여섯 명 뽑을 때 걸렸는데, 심지 뽑기 하는 바람에 떨어져 버렸으니까. 문제가 많네. 미치 쁘게 내가. 근데 그게 공평한 게 아니냐. 공평한 건 어떻게 공평한 거냐면, 그 여섯 명을 제외하고, 나머지를 심지 뽑기 하는 게 공평하죠. 그러니까, 실적 수로. 아니,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. 아니, 실적도 없는데 심지 뽑기 하는 게 아니고, 실적 좋은 사람 몇 명까지는 해주고, 나머지를 심지 뽑기.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. 왜냐면, 총을 한 달에 한두 명밖에 안 찾은 사람들이 태반인데, 안 차인 사람이 필요한데 거의 매일 찾다시피 하는 사람들한테 오소토를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땡땡이 멀리해야 마음대로 준다. 그렇지. 그게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을 빼놓으면 30명 뽑으면 여성 6명 뽑으면 24명이잖아. 그럼 지금 당선 한 명이 적으니까 또 그게 쓰는 거라. 아, 억지 쓴다고 될 일이 아니죠. 왜 그러냐. 진짜 못해봐요. 어려워.
가서 깨먹고 떠들은 사람이 최고라. 하고 너네가 억세는 그 사람들이 이빨이 돼지도 저도 1년에 씨발 한두 마리 잡는데 이틀에 들어가보면 돼지 존나게 잘 잡는 것처럼 뭐 올림 5분 안에 끝나쁜 데 잡고 뭐 그러고 뭐 걔도 막 안 판다면서 맨날 개 사다가 개 장사하고 돼지는 씨발 밑에 개 짖고 있어도 막 어디서 짖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.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전국에서 사양 잘하는 줄 알고 존나 난리야 보면. 아, 그런 놈들 지역마다 다 있더라니까. 숨은 인재들이 많아. 조용한 사람들이 진짜 잘하지. 그러니까 내 주변에 걔 한 마리로 사냥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. 근데 인터넷 활동을 안 해. 그러고 인터넷에서 잘난 척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고수임처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돼지 못 잡고 사기치는 거 많잖아요. 아, 나는 하고 다니니까 여기 오면 누가 그런지 다 알잖아요. 사장님 알기 전부터 그런 사람들 내가 알고 있었고 또 와서도 확인을 했고 다 지역 가도 마찬가지예요. 많이.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 이제 사장님도 인터넷 안 하잖아요. 그 사람들도 인터넷을 안 한단 말이야. 다 여기 강량에도 지금 돼지 많이 잡는 사람이 두 명인데 두 명 다 인터넷을 안 하잖아요. 가도시 가도 마찬가지거든.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계속 다 만나고 연락하고 하는데 다 보면은 돼지 잡는 사람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지. 시간도 없지. 맨날 가는데 맨날 사는 거. 나도 방송을 하면서 네 대 산에 올려가지고 훈련시키는 거 뭐 올리지. 실제로 잡는 건 안 올리잖아요. 그리고 타도시 많이 다니는데 타도시에서 가고 사람들은 만난 건 안 올리잖아요. 이야기도 안 올리고. 사실은 전국 돌아다니는데 그 지역에 뭐 제일 많이 잡고 있는 사람들 늘 만나고 밥도 먹고 사냥도 같이 하는데